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2020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박이 터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세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 과거,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2012년도, 2013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라고 있죠. 자, 이것은요, 제가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가 2년 반을 급락을 했습니다. 자, 2년 반을 급락을 할 때에 잠재자산 대비 보통 세 토막에서 다섯 토막이 나면 굉장히 많이 급락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통 세 토막, 두 토막, 네 토막, 뭐 이랬었는데, 다섯 토막이 난 종목들은 정말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잠재자산 대비 네 토막, 다섯 토막 난 종목들, 또 두세 토막 난 종목들, 이렇게 해서 제가 총 900개 종목 중에서 500개를 제가 저희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로 2012년도, 2013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로 제가 전부 다 시황 분석을 해서 종목 추천을 드렸던 종목. 이 종목이 이제 훗날에 세월이 3년, 4년, 짧으면 1년, 2년 지나서 어떤 종목은 300%, 어떤 종목은 500%, 어떤 종목은 1000%, 또 어떤 종목은 2000%, 최고 많이 오른 종목이 4700%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거의 5000% 수익이 난 종목이 뉴프라이드인데요. 완전 초대박이 터진 거죠. 거의 5000% 가까이 수익이 터졌으니까. 자, 이렇게 수익이 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2012년도에 카페 개설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내가 추천하는 종목은 이 종목은 500% 올라간다. 이 종목은 1000% 올라간다. 이 종목은 3000%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카페 개설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회원들이 100% 먹고 털어먹고 정리하고, 어떤 종목은 뭐한300% 먹기도 하고, 어느 종목은 30% 먹고 빠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추천하고 난 다음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가 넘어오면서 대박 주식 시리즈가 최하 300%에서 많게는 보통 1000%, 아주 많은 종목은 2000%에서 5000%까지 이렇게 수익이 다 터진 겁니다. 한 종목도 손실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이 종목들이 500탄이 다 꼭지 모평가를 치고 계속 주가가 빠질 때에 2016년도에 왼쪽에서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입니다. 이 파워포인트에서 이때 당시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은 다 이미 수익이 다 나서 꼭지 모평가를 찍고 하락하고 있는 이때에 또다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 중에서 이미 세 토막, 네 토막, 다섯 토막 난 종목들은 여기서 다 추천을 했으니까 다 주식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토막, 두 토막 난 종목 중에 잠재자산 대비 한 토막, 두 토막 난 종목 중에 아직 덜 오른 종목을 제가 추가적으로 2016년도 6월 1일 날서부터 240개 종목을 2차 추천을 한 겁니다. 붉은 태양 실전 240개 투자 종목. 이때 당시에는 저도 같이 바닥에서 같이 매수했어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그래서 동시에 추천하고서 동시에 같은 날 매수를 해서 제가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2년 동안 수익률입니다. 2년 동안 수익률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제 종목이 왜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은요, 바닥에서 다 싹쓸이 하는 게, 돈 많은 사람들은 싹쓸이 하시면 무조건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1000%, 500%, 그 다음에 많게는 5000%고 이렇게 수익이 난 종목인데 여기는 1000%짜리가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파인 DNC라고. 제가 1000% 수익을 먹었는데 그 자료가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왜 1000% 수익이 많지 않았는가?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잠시 숏업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파인디앤씨. 자, 여기 위에는 요거는 현금 주고 산 겁니다. 1025%, 946%. 그리고 밑에 여기 융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요건 신용 매수를 한 겁니다. 신용 매수. 그렇게 해서 뭐 685%, 620% 떨어질 때마다 계좌를 다섯 개를 넘게 운영을 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다 분할 매수로 들어갔던 종목. 이때 당시에는 1000%짜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파인디앤씨 한 종목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이때는 2012년도, 2013년도에 추천했을 때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져서 저평가 종목이 잠재자산 대비 두 토막, 세 토막, 네 토막, 아주 많은 종목이 다섯 토막이 난 종목들이 제가 500탄을 추천을 한 거고요. 근데 이때는 한 토막, 두 토막밖에 안난 거예요. 잠재자산 대비. 그래서 수익률이 400%, 500%짜리는 그래도 있는데 보통 300%, 400%, 200%짜리입니다. 이게. 자, 이게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제가 이 자료를 왜 준비했는가? 2016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제2의 IMF, 외환위기가 올것 같다. 이런 얘기가 유튜브에 너무 많이 퍼진다. 그래서 IMF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길래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때 추천을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 IMF는 국가부도의 날은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 앞으로 4, 5년이 지나게 되면 이때 당시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IMF가 오려고 그러면 앞으로 4년, 5년 후에 주가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인데 여기 시행일이라고 나오죠.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까지 6월 30일까지 제가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파워포인트로 증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자료를 왜 준비했는가? 2016년도 당시에입니다. 240개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앞으로 4, 5년이 지나가게 되면 분명히 대공황,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4, 5년 후인데 여러분들은 내 말을 믿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무조건 매수해 놓고 마지막으로 떼돈을 벌어라. 그렇게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240개 종목을 추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잠재자산 대비 한 토막, 두 토막밖에 나지 않은 그런 종목을 저평가 종목이 이제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40개 종목을 추가로 2차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엄청나게 대공황이 오게 될 텐데,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제가 설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자그마치 2020년도까지 4년치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를 준비해 드리면서 돈을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모든 회원들한테 돈을 벌어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준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될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이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도 저처럼 이렇게 4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 자료, 4년이면 날짜가 며칠입니까? 1년이면 365일, 2년이면 730일입니다. 3년이면 1000일이 넘어요. 4년이면 1300일이 넘습니다. 그 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만들고 훗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제가 집요하게도 정말 인내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여기 나오죠?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2020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에서 제가
또 대박을 터뜨릴 종목을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인생이 바뀝니다. 자, 이번에 오는 이 2020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은요, 잠재자산 대비, 2008년도에는 서브프라임 때는 잠재자산 대비 최고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다섯토막 난 겁니다. 잠재자산 대비 다섯토막. 1900개 종목 중에서 잠재자산 대비 다섯토막, 네토막, 다섯토막 난 종목은요, 몇십 개밖에 안 됐어요. 보통 두토막, 세토막. 이랬는데, 지금은요, 이제 경제대공황, 국가부도의 사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는 이 시점에 1900개 종목 중에서 제가 230개 종목을 230탄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잠재자산 대비 최하 7토막에서 많게는 10토막, 9토막, 10토막 난 종목이 23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수익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자,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 대비 2토막, 3토막, 4토막 난 종목들 최고로 많이 떨어진 종목이 5토막 난 종목인데, 4토막, 5토막짜리가 1900개에서 20~3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때의 5배, 6배 맞는 이런 대박 종목이, 7토막에서 9토막 난 종목이 지금 자그마치 230개입니다. 230개니 이 수익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30타는요, 무조건 최하 1000%짜리다. 최하. 많은 종목은 3000%, 4000%까지 이 230개 종목에서 다 터집니다. 자, 이거는요, 대공황이 오는 겁니다. 100년 만에 오는 대공황이에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 앉고, 나 앉고 도탄의 지경에 빠질 때, 돈을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내가,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저를 믿고 따랐던 모든 회원님들이 수백 프로, 수십 배의 자산을 늘려줬던 제가, 모든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고 길바닥에 나 앉을 때 돈을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내가, 이 시기에 돈을 버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수익 사업을 하고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230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1000%면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이전에 유사투자 자문업을 할 때에는 제가 1000% 오를 종목이면 한 종목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었고요. 어떤 종목은 2000%짜리는 2천만 원이 추천가고, 어떤 종목은 5천만 원까지짜리도 있고, 1억이 한 종목에 1억 추천 금액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그 동영상을 제가 230탄을 녹음을 하면서, 아, 이 종목은 2천만 원 받는다라고 녹음이 다 되어 있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230탄을 녹음을 하면 이 종목은 3천만 원이 추천가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지금은 모두 한 종목이, 아, 100만 원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기회를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길바닥에 앉고 도탄에 빠지는 날이 다가오게 될 텐데,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이런 지식으로,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평상시에는 제가 유사투자 자문업으로 지난 10년 동안 돈을 벌었지만, 이 엄청난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이런 사태가 왔을 때에 제가 아는 지식으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이 대박 기회를 나눠 드리겠다.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후원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230개를 지금 추천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 동영상을 보시고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다,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5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다라고 이야기하셔도, 그거는 과거에 녹음을 제가 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예, 그 적용이 지금 되지 않는다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자, 머지않은 세월에 제 분석대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역으로 생각을 하면요. 대공황이 준비된 자한테는 대호황으로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세 가지를 지금 자료를 놓고 여러분들한테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머지않은 세월에 그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들은 제 동영상으로 허뜻허뜻 듣지 마시고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최하 10배에서 많게는 30배, 40배까지 늘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단한 번밖에 오지 않는 100년 만에 올수 있는 이 엄청난 경제 대공황, 이 대공황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금수저가 되는 날이 기원하면서 이 동영상을 녹음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좋아지게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2020년 드디어 200탄을 지금 돌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00탄 모음집 지금 200탄 시리즈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얼마까지 급등하고 있냐? 지금 85%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85%, 지금 85%까지 급등하고 있어요.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으면서요. 잠재자산이 얼마인 종목인가? 이 종목이. 자, 잠재자산이 12,000원짜리입니다. 12,000원. 12,000원인데 이번에 4,000원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3, 40이 내토막이 난 거죠. 자, 내토막이 나면서 지금 현재가가 약 6,000원인데요. 지금 6,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약80%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이 8,000원대를 쉽게 돌파를 못해요.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하면 목표가를 얼마로 두고 가냐면 15,000원까지 그냥 홀딩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에 지금 6,000원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15,000원이라 그래봐야 뭐한 배가 50% 정도밖에 못 먹습니다.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의 매수 들어가서 뭐100% 이렇게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4,000원을 분명히 깨고 내려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의 바닥을 얼마로 보느냐? 저는 1,000원을 봅니다. 1,000원. 자, 1,000원까지 1,000원 밑으로 빠지면은 이건 뭐 쇠뽁이 터져가지고 뭐한 3,000% 4,000%까지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전저점 1,400포인트를 깼을 때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였을 때이 종목이 4,000원이었거든요. 자, 4,000원이었는데 대공황이 오면 당연하게 4,000원을 깨고 내려가겠죠. 그래서 저는 1,000원 봅니다. 1,000원. 그러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2,000원이기 때문에 내 잠재자산 12,000원만 찾아 먹어도 1,000%가 넘는 수익이 터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이냐? 15,000원을 잡을 겁니다. 15,000원. 그러면 1,500%의 수익이 가능한 거죠. 자, 15,000원을 돌파를 하면 이건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이 터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3만원까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이 4,000원을 깨고 대공황이 오면 4,000원을 분명히 깨고 내려갈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을 1,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여러분들이 주워 담으시면 대박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자, 제가 추천드리고 난다면 지금 80% 가까이 급등하는 거 보세요. 자, 이 종목 이제 거의 목표가에 지금 현재는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창사 신고가로 넘어가는 구간은 지금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다시 이제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특정 구간에 저항을 강하게 받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구간이 다시 한번 오게 된다면 이 종목은
분명히 대공황으로 주가가 빠지면 빠질까, 그 이전에 다른 이유로 빠질 이유는 하나도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4,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분명히 1,000원대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00원까지 빠지면 목표가를 15,000원을 잡고요. 1차 목표가입니다. 15,000원을 잡고 약 1,500%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대박 주식 시리즈 200탄인데요. 자, 이 종목 정상적으로 추천하면은 최하 한 종목당 제가 이전에 1,000만 원의 추천 금액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게 바로 무엇인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이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하면서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유튜브를 보시면 이 바로 밑에 더보기,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후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첫 페이지가 국민기업 관성,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고액배당을 받으면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그런 꿈꾸는 비정규직이었고,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으면서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였을 때 4,000원의 지지를 받고 주가가 지금 강하게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대공황이 오게 되면 4,000원 깨면 무조건 1,000원까지 빠질 확률이 높다. 그랬을 때 최하 15,000원까지 1,500%의 목표가를 잡고 홀딩을 할 종목이고요. 저도 그때가 되면 당연하게 이 종목으로 대량 매집을 준비할 것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저랑 같이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대박 주식 시리즈 100. 분석 드릴 종목은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 본격적으로 시황 분석, 재무 차트 분석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는요, 네이버에 광동제약이죠. 자, 여기가 바닥인데 약 3,000원, 3,000원대입니다. 자, 3,000원대에서 저희 카페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단한 번도 하락하지 않았죠. 요 구간입니다. 3,000원, 3,200원대네요. 자, 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 너희들 2, 3년만 가지고 가면 아무리 못 먹어도 600%는 먹는다. 600%는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야, 이 종목은 바닥 찍고 이제 턴 어라운드 하면서 날짜만 기다리고 세월만 기다리면 600%는 무조건 먹는다. 자, 이런 걸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은 이미 압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한가? 제가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 드리기 이전에 잠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몇만 원 아끼지 마십시오.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자, 전 종목 잠재 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라고 있죠. 자, 이 카페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 그다음에 물린 종목, 앞으로 매수할 종목. 이게 잠재 자산을 저한테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질의를 하시면 제가 이 종목은 매수하면 너 쪽박난다, 이 종목을 매수하면 대박이 날 겁니다 라고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애초 처음에 광동제약의 잠재자산을 제가 보고, 야, 이 종목 바닥이다, 이 종목 너희들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2, 3년 동안만 그냥 장롱 속에다가 처박아 놔두면 너희들 아무리 못 먹어도 이 종목은 600% 가까이는 먹는다. 1,000만 원 투자했으면 6,000만 원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했으면 6억 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정확히 1차 꼭지 목표가 19,000원대를 찍고 지금 550% 수익을 내고 지금 급락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자, 지금 차트 분석을 제가 해드리면, 자,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여기 매물 저항대가 엄청 많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광동제약에 들어가서 재무구조를 보시고 재무구조를 볼줄 모른다 그러면 저한테 오셔서 잠재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재자산은 증권사에서도 제공이 되지 않는 정보입니다. 광동제약의 잠재자산을 보면 이 종목을 3,000원대에서 매수 들어갔을 때는 홀딩이지만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500%대까지 올랐던 종목이 기운 얘기로 2만원까지 올랐다가 8,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 야, 이 종목이 싸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갔다간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다. 거꾸로 얘기합시다. 3,000원짜리가 2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만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다시 3,000원대까지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자, 동종목. 제가 차트를 분석하기, 마지막 차트 분석해드리기 이전에 제가 이 종목을 언제 추천을 드리고 얼마의 수익이 났는지 분석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동제약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시황 분석 자료가 다 나오는데요. 자,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75% 광동제약 전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 이래가지고 나오죠. 광동제약이 어제 강한 흐름을 주고 있습니다. 호재도 한번 작용했습니다. 자, 현재 바닥 분석 2930원대입니다. 카페, 제가 이 종목을 카페 개설하기 이전에 블로그 때부터 추천을 드려가지고 카페를 차리고 난 다음서부터 다시 계속 분석 시황 자료를 넣어드리는 건데요. 자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재자산을 보시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다. 자, 올해 2012년도 올해 3월 15일 날약 600만 주를 강하게 넘어섰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작전 세력이 강하게 뛰었다는 얘기죠. 자, 광동제약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키워드 검색해 보시면 이제 알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잠재자산 44호 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이 종목 추천을 또 드린 겁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봤더니 야, 이 종목은 무조건 600%는 따먹고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광동제약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제가 해 보여서 확인을 시켜 드릴 텐데요. 광동제약 주가 예측 정보 나오죠? 자, 이 종목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카페 개설 이전에 작년 블로그 때 10월 3일 바닥 분석가 2,900원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산을 보십시오.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현금 흐름이 좋고, 자, 매수 들어가라는 이야기죠. 자, 21선을 안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이다. 바닥 매수가 2,900원에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무조건 600%는 올라간다. 왜? 잠재자산을 보면 답이 나온다. 참고적으로 누차 드리는 이야기지만 저는 한번 바닥에서 추천을 드리면 이 종목이 꼭지 목표가가 300%로 올라갈 건지 500%로 올라갈 건지 1000% 수익을 낼 종목인지 알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몇백 프로 수익이 나도 절대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 자, 바닥 매수자는 홀딩입니다. 올라간다 이 이야기죠. 자, 분석이 적중했습니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이 바닥에서 매수를 했으면 꼭지 목표 매도가까지 강력 홀딩을 할줄 알아야 된다. 그런 종목을 분석하고 투자 결정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주식은 내가 아는 만큼 법니다. 자, 바닥 매수가 2,990원입니다. 상승장입니다. 미리 예측드리는 겁니다.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시고 꼭지 목표가 600%대가 올 때까지 강력 홀딩해라.
자, 미리 분석드립니다. 예측해드리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언. 이 종목 올라간다. 어디?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드립니다. 홀딩해라. 190% 상승 후 조정장입니다. 어디까지? 최하 600%까지. 자, 분석대로 재반등이 왔습니다. 이제 미리 예측해드립니다.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또 할 겁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직전 정고점 11,500원을 넘어서고 지지하면 우리가 원하는 1차 꼭지 매도 시점이 다가옵니다.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십시오. 288% 수익 중입니다. 288%인데 매도 분석 안 내리죠? 왜? 이 종목은 600%까지는 올라간다. 알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바닥 분석 이후 552% 시세를 준 이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치고 하락 중입니다. 추가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조정을 받을 우려가 높다. 여러분들 1차 저항이 있습니다. 하락 중입니다. 1차 저항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후 분석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페 정회원들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을 차트 분석을 해 드리면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박 주식 시리즈 198탄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 이 차트의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198탄인데요.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주가가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만원입니다. 만원. 자, 만원인데요. 영업이익이 지금 점차적으로 줄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왜 주는가? 단기 순이익이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단기 순이익이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가?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거의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인 종목들도요. 이제 대공황이 오면 더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인가? 아무도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죠. 자, 이랬을 경우에 투자 종목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자, 이 종목 또한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적자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자,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매수하는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매수를 해서 인생 대박을 내게 할 것인가? 전문가의 영역이죠. 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지게 되는가? 이번에 전저점이 2,8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잠재자산이 만 원짜리가 지금 급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자, 지금 내토막이 난 겁니다. 내토막. 어차피 대공황이 오면 견뎌낼 이 회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영업이익이 좋은 종목도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적자로 전환이 되거나 이런 거 감수하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대공황을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자, 어느 기업이든지 다 적자로 전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감수하시고서 주식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왔을 경우에 전저점 2,800원을요 깨고 내려가게 되면 저는 1,000원 미만이라고 봅니다. 1,000원. 그래서 이 종목이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900%요. 1,000원 미만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 뭐 이건 뭐 초대박 상품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은근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 반복인 기업이 있고 적자 지속이 되는 기업이 있고 흑자 지속이다가 분기별로 뭐 경기 흐름이 갑자기 뭐 끊겼거나 안 좋아지면서
적자로 임시 적자폭이 커지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어느 기업이든지 대기업도 지금 빵빵 나가 떨어지는 판에 중소기업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감수를 하고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얼마나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미 감안을 하고 충분하게 감안을 하고 잘 이겨낼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은요, 점점점 영업이익이 적자 폭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 저는 이번에 바닥이 2,800원가량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는요, 이거는 뭐 그냥 쇠뽀기 저는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었을 때 1,000원이면 900%는 뭐 터지게 될 것이다. 자, 1,000원 미만으로 500원까지 주가가 빠진다? 자, 이번 1,400포인트였을 때 2,800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틀림없이 2,800원을 깨고 내려가서 1,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게제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 대박 주식 시리즈 198탄으로 제가 지금 선정을 했는데요. 자, 지금은 대공황이 지금 오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한번 신호탄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2,800원 대비 지금 얼마까지 올랐는가? 거의 지금 8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80%. 자, 80%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요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느냐? 자, 돌파 시도를 한다라고 해도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다시 하방 압력을 아직까지는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돼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저희 카페. 자, 유튜브 보시면은요, 자, 이 바로 밑에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 후원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국민기업 관성 이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 추천드리면은 뭐 900%짜리이기 때문에 최하 1,000만 원이 추천 금액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어렵게 사는 피눈물을 흘리고 사는 이때에 돈 버는 기술로 갖고 있는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개인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수익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당 후원금 100만 원 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대박 추천을 받으셔서 이 엄청난 대공황이 여러분들한테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지금 거의 100%까지 지금 급등을 했잖아요. 100%까지. 자,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밸류에이션 폭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대박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으로 미래를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대공황이 오면 꼭 미래를 준비하시고 1000%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못할 이 엄청난 불황이 준비된 자한테는 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들을 종목은 광림입니다. 광림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강력 홀딩을 해서 꼭지 목표가 1,600, 1,060%의 목표 수익률을 두고 강력 홀딩을 해서 대박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1,060%의 수익이 날 때까지 홀딩을 할수 있는가? 여러분들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애초 처음서부터 바닥에서 추천을 할때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이미 알고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석 시황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 종목이 왜 바닥에서 7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자, 700원이면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700원, 800원대죠.
여기에서 바닥을 잡고 왜 이 종목이 1000%의 수익이 났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왜 이런 시형 분석이 가능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입니다. 자, 두 번째 카페인데 여기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 자산을 다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꼭지 목표가도 별도로 질의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 이 비용이 한 종목당 몇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앞으로 저한테 추천주를 받지 않아도 지금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하시는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면 이 종목을 손절을 쳐야 될 것인지 기다리면 수익을 내줄 종목인지 아니면 내가 매수하는 종목의 잠재자산을 알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이 종목이 대박준지 쪽박준지 여러분들이 조언을 받으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력을 믿고 너희들이 앉아서 이 종목을 2, 3년 동안만 홀딩을 한다면 너희들은 무조건 1000%는 먹을 종목이다.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1억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를 하면 2, 3년 만에 너희들 자산이 10억이 될 것이다. 라고 시황 분석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자,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차트 분석을 드려도 제 얘기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제가 이 종목을 1000%의 수익이 날 때까지 어떤 시황 분석을 내렸는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죠? 자, 광님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 회원들 여기 보시면 1066% 윤우맘님, 등대, 머스마, 얌얌, 미카엘, 백수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분석시장 나오죠? 얌얌이, 머스마, 미카엘, 나도 살짝 단가에 들어갔다. 백수, 나도 살짝 단가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액면가 매수했을 때 단가하고 지금은 액면가가 바뀌었습니다. 액면가 변경이 있기 때문에 바닥 분석가 920% 수익 중입니다. 자, 이게 이 분석시장 정보 여러분들한테 원본을 보여드리면 자, 보실 때 자, 1066% 보시고요. 327%, 455%, 920%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2016년도 5월 28일날 이 종목 1066% 1차 꼭지 목표가 도달했다. 전량 팔아라. 자, 그 분석 시황 자료인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서 추천을 하면 이 종목이 500% 오를 종목인지 1000% 오를 종목인지 알고 추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20, 450, 920%까지 이렇게 오를 때까지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광림 주가 예측 정보 자, 액면가 변경이 있죠. 자, 이 종목은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주가는 반토막이다. 자, 광림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주가는 반토막이다.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야 됩니다. 바닥권이다. 매수 들어가라. 바닥 분석 이후 170% 수익 중입니다. 미리 예측해 드립니다. 왜? 이 종목은 1000% 올라갈 종목이니까. 170% 수익 중인데 이 종목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측해 드립니다. 추가 반등이 다시 강하게 올 것이다. 강력 홀딩해라. 자, 분석대로 분석이 적중했습니다. 급등 구간이 왔습니다. 상한가 240%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옵니다. 조정이 와도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분석대로 하락 조정이 심하게 왔습니다.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추가 반등권이 또 다시 온다.
하락 조정을 마무리하고 추가 반등이 다시 온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직전 정고점 이번에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분석이 적중했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기다린 세월을 큰 수익으로 보답을 받을 시기입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상한가 374% 수익 중입니다. 자, 머스마님이 대박입니다. 300%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분석대로 점 상한가 455%. 광님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상장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 중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종목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해라. 추가 반등권이 강하게 온다. 홀딩이다. 455% 수익 중입니다. 자,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20% 수익 중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마지막 상승이 시작된다. 마지막 상승. 이거 무서운 분석이죠. 600%가 넘었는데 이제 꼭지 목표가를 향한 마지막 시세가 강하게 터지는 구간이니까 홀딩해라. 그래서 920% 수익 중입니다. 920%인데 제가 뭐라고 여기 시향 분석합니까? 추가 반등권이 아직 남아있다. 왜? 1000%니까. 아직 80%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홀딩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 지금 치고 하방 압박이 왔습니다. 수익 끊으십시오. 해서 1066%의 수익을 내고 있는 분석 시황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은 광림이라는 종목은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면 나쁜 회사는 아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살 때 사셔야지 이렇게 비싸게 살 때 이런 구간은요 작전 세력들이 제가 낀 거를 눈치를 까고 작전 세력들이 요새 주식 카페를 돈 주고 웃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회비까지 받아 처먹으면서 카페에서 이런 종목을 지금도 고점에서 회비까지 받아 처먹으면서 회원들 눈탱이를 치고 자기들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 들어가면 결국은 작전 세력들한테 내 돈을 거저주는 일이다. 전 재산 다 말아먹을 종목이다. 회사 내용은 좋지만 이 종목을 지금 이렇게 비싸게 살 이유는 없다.